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현장 출동 365일입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통계입니다. 만약 눈앞에 폭발물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8월 26일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서 일어난 폭발물 발견 현장입니다. 개울 속에 있던 폭발물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해 폭발물을 안전하게 수거했습니다. 한편 폭발물 허위 신고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6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허위 신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을 발견했거나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면 함부로 만지지 말고 119와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발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동차 화재의 특징은 유류와 산소가 만났을 때 순식간에 불길이 확대돼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8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 사고입니다. 이 화재는 엔진룸이 과열돼서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동차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냉각수를 자주 점검하고 모자랄 때는 즉시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오래된 차량일수록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배선과 연료, 점화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화재는 불길이 금방 확산되기 때문에 빨리 불을 꺼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차량에 소화기를 두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뱃불은 함부로 버리면 바람 때문에 불씨가 되자라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강북구 수유 5동에서 일어난 주택 화재 사고입니다. 누군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주택 처마 및 목재 부분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금연 교육이 확산되면서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피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흡연은 꼭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을 하는 것이겠죠. 건강도 지키고 화재로 인한 재난도 막을 수 있는 금연.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거나 도로나 인도가 파손돼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아마 한두 번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세요.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쉽게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현장 출동 365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